마지막으로 우리 저 흑백 요리사에서 뭐 재미난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가져왔어요. 일단 첫 번째는 흑백 요리사 전에 근데 진짜 명태균이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폭로를 한다고 보는지 어디까지 가자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저는 뭐 계속 그런 혼자서 그런 연락에 주장하고 있지만 명태균이 큰 손에 한 일꾼 행동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그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극우 세력 그러니까 미국이 말하는 거를 얘가 다 했어 보니까 그 곳에 다 있어요 김명태군. 저는 그러니까요. 가장 크게 본 게 그겁니다. 단일화 이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어 이놈이. 그렇소. 이 정도면 완전히 자기가 아니, 주선했다고 했죠. 네. 네. 아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에도 얘가 작업을 쳤죠. 네. 이준석 당대표 띄워서 20대 표 끌어가는 작업에서도 명태균이가 한몫했죠. 유난 단일화. 이준석과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화해 자리 다 껴 있어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껴서 중요한 자리를 일들을 해낸 것은 그냥이 아니죠. 구구 세력이 볼 때 또는 큰 손이 볼 때 너무 너무 기특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한 거니까. 그렇죠.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손이 한 일꾼 행동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좀 들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사람이 매번 돈을 노리고 움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어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니들이 나한테 뭐 돈 한 푼 준 적 있어? 그렇죠.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냥 단순한 브로커는 돈 때문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곳에 그렇죠. 달려가서.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고 극우 세력에게 필요한 일을 해요. 돈이 좀 안 돼도. 그런 거 봤을 때 아 명태균이는 단순한 정치 브로커라기보다는 그 미국의 큰 손의 일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그래 윤석열 정도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야, 너 감히 그러면 영태균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큰 손이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윤석열을 보고 있느냐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그래 그러니까 영태균이 윤석열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손도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명태균이 아닌 척하지만 계속 윤석열한테 불리한 걸 흘린다. 그러면 큰 손도 윤석열을 버리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약간 지금 여기서 좀 봐지는 거는 한동훈을 띄우기 위한 큰 손의 그 고도의 작전이 사실 이제 지난해 11월 초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였는데 한동훈이 영 실력 발휘를 못 해줬지 않습니까? 못 떠요. 애가 너무 가벼워서. 아 새로운 배우가 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명태균으로 사실은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린다면 지금 한동훈 쪽이 쫙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한동훈이 용기 내고 있잖아요. 지금. 용기를 내고 있어요. 갑자기 무슨 기소해야 된다. 검찰들이 뭐 나서야 된다고. 지가 안 해놓고. 한동훈한테 명태국 같은 거 보내고 그러나 봐. 힘내 한동훈 막 이러면서. 아 지금 약간 그 큰 손의 움직임이 한 번 더 지금 작전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냐. 근데 한동훈이 단독으로 그 차기 보수 대권 주자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보니까 너무 애가 형편없잖아요. 일을 못해. 그래서 저는 보수 대연합 같은 걸 준비하는데 한동훈을 한 축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하면 이제 또 20분 갈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에 하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예능이 있죠. 완전 화제예요. 두 분 다 안 보셨다고. 안 봐요. 충격적입니다. 왜 안 보시는 거죠? 저는 원래 예능은 안 봅니다. 아 예능은 안 보세요? 아 드라마는 보시는구나. 네 드라마는 원래 보는데. 완결된 드라마는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결 떨어진 거는. 그래서 완결돼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안 보실 줄 알고 제가 영상 다 오려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출연하신 분 중에 에드워드라는 미국계 한국인이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계 한국인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계속 살았던 분이야 태어나서 아하. 그래서 요리사가 돼서 되게 유명해요. 완전 경력도 화려해. 어디서 유명해?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면서 나는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난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근데 미국인이시거든요 사실은.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랐고 미국에서 모든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최종 결승 요리로 떡볶이를 만들어 오는데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되게 울컥했던 건데 이게 궁금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한국인인가? 라는 고민을 어느 순간에는 늘 하시는 것 같아요. 제1동포들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공연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4세, 5세가 되거든요. 네. 사실 5세 정도면 사실 일본인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건데 그런데도 이제 우리 고민하시죠. 그 한국 사람의 그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계속 우리말을 배우려고 하고 참 감동적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우리 민족은 그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전혀 한국 문화나 역사 이런 걸 접하지 않고 미국 사회에서만 성장해서 뭐 완전히 미국화돼 있다면 그런 고민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국말도 쓰고 한국 편지도 쓰고 그 이름도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최소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성장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예 미국 것만 있었으면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할 텐데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한국이냐 아니면 미국이냐 네네.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이 우리주의 소위 뭉치고 뭐 이런 특성들은 한국인에게 거의 뭐 전 DNA화 돼 있다 문화 자체에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좀 흡수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접해도. 네. 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죠. 한국인이니까. 네. 그러면서 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돼서 가는 아이들도 외국 나가서 네네. 뿌리를 찾아서 맞아요. 한국에 오고 네. 한국 부모를 만나고 싶어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의 뭐 본류를 찾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쉽게 하면 귀향에 대한 이제 의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한국의 우리주의 문화 제가 책으로 네네. 썼던 네. 그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분이 여기 와서 요리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모든 요리에 한국적인 요소를 다 담아서 재해석하는 요리만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결국에는 이제 2등을 하셨어요. 아, 2등을? 우승은 안 하셨는데 다 우리 한국인들은 에드워드 리 2등. 아, 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진심으로 이 요리 프로그램에 가장 취지를 적합하게 만든 사람 아니냐.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흑, 백, 그러니까 유명한 요리사 백이고 안 유명한 요리가 흑으로 나와요. 근데 네. 흑은 닉네임으로 나오고 최종 우승 후보가 되면은 이름을 공개할 수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 흑인 요리사는 이름을 공개했죠. 근데 저분이 이균이라는 자기 이름을 또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 프로그램 취지가 완전히 딱 의미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여쭤보고 그렇군요. 싶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사득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쟁이 막혀서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게 참 그 계엄적으로 훨씬 더 유혹을 많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전쟁과 계엄은 네. 동전의 양면이죠. 동전의 양면이다. 계엄만 독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뭘 갖고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야 계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윤석열이 계엄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터뜨린다는 얘기로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쟁과 계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이제 우리들의 촛불과 탄핵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아무튼 촛불은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12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